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눈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오늘은 그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쌍꺼풀 수술로 인상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쌍꺼풀 수술뿐만이 아니고 약간의 안검하수 교정이나 눈매 교정과 같은 시술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저한테 수술을 받은 분인데요. 인상이 이렇습니다. 보기 어떻습니까? 저는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상도 좋습니다. 뭐 순수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때묻지 않은 듯한 느낌. 그렇지만 잘 보면 눈이 앞으로 기울고 졸려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답답해 보이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이런 인상을 원래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상이 개성이 있고 또 부모가 주신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면 바꿀 필요가 없고 또 심지어는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인상을 특징을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만 살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유교적인 그런 사상으로 부모가 주신 신체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예의다. 그래서 저희 과거의 조상님들은 머리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함부로 손대는 것도 그리고 인상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면 본인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상이 좀 바뀌어도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모습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인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상이 어떻게 이런 인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좀 더 또렷하고 둥근 눈이 됐습니다. 보면은 단순히 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잘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검하수 증상이 살짝 있다. 그래서 졸려 보인다는 겁니다. 졸려 보이면서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살짝 보이는 삼백안 증상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안검하수 증상이 있으면 눈동자가 약간 이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쪽을 보겠죠. 그래서 약간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 되는데요. 눈뜨는 정도가 달라지면 눈동자 위치가 좀 더 또렷해집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고 왜 그런지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백안 증상도 없어지고 좀 더 또렷한 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눈 앞쪽으로 기운 부분입니다. 안 떠지는 것과 기운 것, 그 두 가지를 교정해서 좀 더 다른 인상을 만들었는데요. 글쎄 얼굴이 많이 바뀌면 그 여권 사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매 교정을 병행한 쌍꺼풀 수술로 원하는 눈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쌍꺼풀만 하면 눈꺼풀에 라인이 만들어져서 눈이 커 보이는 착시효과 정도 눈이 그리고 좀 시원한 느낌을 만들 수 있지만 눈매 자체를 추가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눈매, 좀 더 시원한 눈매, 변화된 눈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그리고 바뀐 인상에 대한 그런 고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